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라는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준비하오라마? 준비되셨나요? 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우리가 중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먼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누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하죠? 나이는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들, 가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가족의 수를 묻기, 그 다음에 가족의 직업 묻기, 다음 나이를 묻고 답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초 회화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你有女朋友吗? 没有. 자, 你는 아시다시피 너, 당신이란 뜻이죠. 有는 한자를 보세요.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역시 뜻도 있다란 뜻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단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女朋友 할 때 女, 발음하실 때 입을 동그랗게 끝까지 유지하셔서 女라고 발음합니다. 여자란 뜻이죠. 그 다음, 朋友란 단어는 친구예요. 女朋友 연결하면 여자친구라는 뜻이 됩니다. 有女朋友, 여자친구가 있다. 你有女朋友吗? 당신 여자친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려면, 있을 유자, 有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려면, 교재에서처럼 没有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의 반대말을 만들 때 不를 쓰는 걸 많이 배웠는데요. 이 有는 비교적 특수한 동사예요. 그래서 不有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没有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有의 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과에서 배웠던 피아오, 표라는 단어인데요. 표가 있다, 有 피아오라고 장문하면 되겠죠. 옷이 있다라고 하려면 有衣服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有의 반대말 뭐라 그랬죠? 그렇죠. 没有예요. 그러면 표가 없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장문하나요? 没有票. 옷이 없어요 라고 하려면요. 没有衣服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회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你有哥哥吗? 有,他是大学生. 今年多大了? 今年23岁了. 자, 이번에는 女朋友 대신에 哥哥가 들어왔어요. 哥哥는 중국어로 형, 오빠란 뜻입니다. 有哥哥, 오빠가 있다. 你有哥哥吗? 당신 오빠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있으면 有, 없으면 뭐죠? 没有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有라고 했네요. 他是大学生, 大学生은 대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今年多大了? 今年은 금년이라고 한자로 써있죠. 올해라는 뜻이에요. 多大了? 이번에 핵심 표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多大了? 라고 합니다. 今年多大了?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今年, 올해, 23, 숫자 23, 岁. 여기 있는 岁가 바로 몇 살, 몇 세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今年 23岁, 올해 23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끄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담을 하고 넘어갈까요?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네 단어는 알고 계세요. 니하오, 谢谢, 大哥, 救命啊. 어떤 중국 홍콩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니하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谢谢는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大哥가 나왔는데요. 大는 방금 봤던 大学生的 大, 클 대자. 哥는 哥哥 할 때 哥예요. 그러니까 大哥 하면 큰 형님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이고요. 네 번째, 참고로 救命啊는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네,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초회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회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有姐姐和妹妹。她们做什么工作?姐姐是老师。妹妹是公司职员。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有, 저는 있어요. 姐姐和妹妹, 조금 전에 哥哥, 형, 오빠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姐姐예요. 姐姐는 언니 또는 누나라는 뜻이 됩니다. 和, 그리고 妹妹, 여동생, 저는 언니와 여동생이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他们, 그 사람들은 做什么工作? 做는 하다란 동사고요. 什么 무슨 工作 일, 什么工作 무슨 일, 그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네요. 대답, 姐姐是老师, 언니는 是 뭐뭐입니다. 老师, 선생님이에요. 妹妹, 여동생은요, 公司, 公司는 회사란 뜻이고요. 职员, 직원은 직원이에요. 공스 직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회사원을 말합니다. 언니는 선생님이고 여동생은 회사원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화로 넘어갈게요. 你在哪儿工作? 我在银行工作. 你在哪个部门工作?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在예요. 在는 어디어디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在哪儿, 哪儿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단어인데요. 你去哪儿, 어디 가시나요? 할 때 어디였죠? 在哪儿이 하나로 묶여서 어디에서 라는 뜻입니다. 你, 당신은 在哪儿, 어디에서 공作, 일하십니까? 你在哪儿工作, 당신 어디서 일하세요? 대답입니다. 我, 저는 在, 어디어디에서였죠? 어디에서냐면 在银行, 은행에서 공作, 일합니다. 니, 세 번째 문장, 니, 당신은 在哪个部门, 哪个, 어느, 部门 하면 부서예요. 在哪个部门, 어느 부서에서 공作, 일하시나요? 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위에 3번에서 배웠던 你做什么工作와 4번에서 봤던 你在哪儿工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이런 차이지만 내용으로는 다 직업을 물어보는 공통된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상황 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기초 회화를 튼튼히 다지신 분은 상황 회화는 내용도 금방 추측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단, 상황 회화 들어가기 전에는 녹음을 여러 번 들어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你家有几口人? 니, 당신, 家, 한자를 보세요. 집 가짜예요. 你家, 당신 집에는 有, 있습니다. 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어죠. 몇이란 뜻이거든요. 지, 口, 口는 입구자지만요. 여기서는 식구, 수를 세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人, 사람. 지, 口人, 몇 식구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你家有几口人? 당신 집에는 몇 식구 사람이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我家有五口人. 五口人 하면은 다섯 식구겠네요. 우리 집에는 다섯 식구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족 수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한번 五口人 다섯 식구 외에도 다른 숫자를 넣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你家有几口人? 당신 집에 몇 식구인가요? 우리 집은 네 식구예요. 해볼까요? 5 대신에 4, 1, 2, 3, 4, 4를 넣으면 되겠죠? 我家有四口人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은 여섯 식구예요. 또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섯은 6, 我家有六口人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我家也有五口人 윗문장과 똑같은데 예가 들어갔어요. 예는 뭐뭐도란 뜻이죠. 우리 집도 다섯 식구예요. 어머, 똑같네요. 우리 집도 다섯 식구예요. 你家都有什么人? 你家, 당신 집에는 또 모두란 뜻이고요. 有, 있다, 什么人? 什么? 무슨 人, 사람? 무슨 사람이 있나요? 가 아니라, 아, 다섯 식구인데 누구누구누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표현이에요. 你家都有什么人? 그랬더니 爸爸, 妈妈, 哥哥, 妹妹, 和我. 爸爸, 妈妈는 발음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란 뜻이에요. 爸爸, 妈妈. 다음 哥哥, 앞에서 배웠습니다. 오빠였고요. 妹妹는 여동생이죠. 和我,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식구로 소개를 했어요. 다음 문장. 我没有哥哥. 나는 오빠가 없어요. 나는 형이 없어요. 我有两个妹妹. 两个.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를 배웠어요. 1, 2, 3, 4, 5를 배웠는데요. 1, 2, 3, 4, 5가 아니라 1개, 2개, 3개, 4개라고 할 때는 이거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1개, 쌍거, 3개, 5거, 5개 이렇게 거를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유독 2개라고 할 때는요. 2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2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두 쪽을 양쪽이라고 하는 것처럼 2거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방금 두 개의 여동생 한 표현이 이상하죠? 이거라는 단위는 뭐뭐 몇 개라는 뜻도 되지만 몇 명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량거 메이메이 하면 여동생 두 명, 두 명의 여동생이란 뜻이 되겠네요. 우리 집은 다섯 식구인데 끄거 오빠 형은 없고요. 여동생만 두 명, 량거 메이메이가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다음 표현. 他们做什么工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그랬더니 대답 他们都是学生. 그들은 都是 모두 뭐뭐입니다. 学生 학생이에요. 자, 学生은 학생이고 앞에서 배웠던 대학생은 뭐였죠? 大学生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他们今年多大了? 他们, 그들은 今年, 올해, 多大了? 중요 표현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他们今年多大了? 他们, 그들은요, 올해 몇 살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큰 여동생과 작은 여동생을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大的, 큰 애는요, 18岁, 18살이고요. 小的, 작은 여동생은요, 15岁, 15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 해야를 모두 공부해 봤습니다. 자, 중국어를 다져주는 해설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물어보는 표현, 뭐였죠?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몇 식구, 几口人?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몇 식구가 아니라 누구누구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都有什么人? 你家都有什么人?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가족관계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我,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아빠는 爸爸, 엄마는 妈妈. 연결해서 爸爸妈妈, 爸爸妈妈 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말로는 여자가 부를 때는 오빠, 남자가 부를 때는 형이지만 중국어로는 하나로 통합됐어요. 뭐죠? 끄거, 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부를 때는 언니, 남자가 부를 때는 누나라고 하지만 역시 중국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姐姐, 姐姐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생들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는 동생 하면 그냥 남동생, 여동생을 다 포함하지만 중국에서는 남동생은 따로 띠디, 띠디라고 얘기해요. 여동생은 메이메이, 메이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 가족을 다 배워봤고요. 그러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부르실 때 예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예, 예예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요? 나이나이, 나이나이. 기억하기 쉬우시죠? 자, 가족에 대한 단어들을 잘 공부하셔서요. 우리 가족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설로 넘어갈게요. 我家有五口人. 우리 집에는 다섯 식구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우는 뭐뭐가 있다, 나에게 뭐뭐가 있다, 어디어디에 뭐뭐가 있다, 있을 유자라 그랬죠? 여우의 반대말 없다는 뭐라고 했나요? 没有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은 중국어로 钱, 钱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 有钱. 당신 돈이 있나요? 你有钱吗? 라고 물어보죠. 여기에 대답할 때 저는 돈이 있어요 라고 하려면 我有钱.
저는 돈이 없어요라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没有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有两个妹妹. 两个, 두 사람의 妹妹, 여동생이 있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거는 몇 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람을 셀 때는 몇 명이라는 뜻도 된다라고 했어요. 쌍거, 朋友 하면은 세 사람의 친구란 뜻이고요. 이거, 孩子, 孩子 하면은 아이예요. 이거, 孩子, 한 명의 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他们做什么工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직업을 물어보는 두 가지 표현 배웠는데요. 무슨 일 한 가지, 무슨 일을 하나요? 두 가지, 어디에서 일하나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나요는 你做什么工作? 어디에서 일하나요는 在哪儿工作였죠? 자, 예문 읽어봅니다. 你做什么工作? 당신 무슨 일을 하세요? 我是导游. 导游라는 직업은 가이드예요.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되죠. 导游. 저는 가이드예요. 你在哪儿工作?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我在旅行社工作. 旅行社라고 하면요. 여행사예요. 导游, 가이드니까 당연히 여행사에서 일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직업 명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老师, 선생님도 배웠고, 大学生, 대학생이라는 단어도 배웠고, 또 公司职员, 회사원 이런 말, 导游 배웠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단어들이 밑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꿔 넣어가면서 我是 뭐뭐뭐, 나는 뭐뭐뭐입니다로 바꿔 넣으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해설 볼까요? 他们今年多大了? 핵심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이를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도 이런 꼬마애들한테는 몇 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다가 어르신께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높임말 같은 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요. 꼬마애들한테는 몇 살?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몇이라는 표현이 지였고요. 몇 살이라는 표현이 수이였어요.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수이. 지수일러. 뒤에 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수일러. 몇 살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런데 너무 어린애, 아무에게 쓰시면 안 되고요. 10살보다 어리다고 생각되는 어린애들에게만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多大了 쓰시면 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께 여쭤볼 때는 今年多大年纪? 今年多大岁数?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먼저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듣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기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하트가 금이 갔어요. 헤어졌어요. 질문 들어볼까요? 他没有女朋友. 그 사람은 없어요. 여자친구가. 그림하고 일치하네요. 그러면 5회 체크를 하시면 정답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같은 식으로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그림에 생일상이 차려져 있어요. 케이크 위에 23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질문 들어볼까요? 他今年多大了? 그 사람 올해 몇 살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23이 정답일 테니까 A, B, C, D 답지 중에서 23만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듣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말하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하기 첫 번째 문제, 你家有几口人? 누군가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그림에 보니까 단란한 내 식구가 가족사진 사진이 보이죠? 그래서 내 식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내 식구 어떻게 말하나요? 四口人. 我家有四口人 이라고 정답을 쓰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 지도 옆에 한 여자가 가이드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姐姐做什么工作? 언니는, 누나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는 대답, 질문에 대답하시려면 가이드란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가이드가 뭐였나요? 导游, 导游, 姐姐是导游, 언니는 가이드예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쓰기 문제입니다. 쓰기 문제에서는요, 윗칸에 있는 네모에는 한자를 쓰시고 아래칸에는 발음 기호를 쓰시면 돼요. 두 사람 좋은 친구네요. 朋友, 朋友, 이런 식으로 정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같은 쓰기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 상황대로 한번 작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我家有什么什么人口人, 우리 집에는 몇몇 식구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근거로 하면 네 식구니까 四口人이라고 숫자 4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누구누구누구누구和我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爸爸, 妈妈, 哥哥和我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我今年 몇몇 岁, 여러분이 직접 실제 나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7살 학생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我今年17岁라고 하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보고 있다면 32살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我今年32岁 이렇게 하시면 돼요. 我在 어디 어디 공조. 자, 여기에서 어디 어디에 들어갈 힌트가 되는 게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은 이院이라고 합니다. 我在医院 공조. 마지막 문장, 我是 뭐뭐뭐, 나는 뭐뭐뭐예요. 간호사가 중국어로 뭐였죠? 예, 해설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 명사 참고하시고요. 我是 护士, 나는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기 평가까지 마쳐봤고요. 다음 장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공부해요. 자, 첫 번째 도서관. 발음에서 벌써 느낌이 오시죠? 도서관이라는 단어예요. 도서관. 세 번째 对不起. 对不起.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뚜이부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유 괜찮아요 라고 반응을 하시려면은 그 아래 7번에 있는 메이관시, 메이관시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핑팡치오, 8번에 있죠? 핑팡치오는요, 핑팡, 영어의 핑퐁에서 온 단어예요. 핑팡치오, 탁구란 뜻입니다. 다음, 싱치티에는 우리가 배운 단어예요. 일요일이란 단어 배웠었고요. 11번, 빵공실도 역시 배웠죠? 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디티에짠, 전철역도 이미 배운 단어네요.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지算지, 지算지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자로 보면 계산기라고 적혀 있지만 계산기란 뜻도 되고 컴퓨터란 뜻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기까지 녹음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100% 활용하기. 이번 과에서는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 이미 在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在哪儿工作? 在医院工作. 우리말에서는 병원에서, 에서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요, 중국어에서는 앞으로에서 전치사 목적어 순서로 쓰이게 됩니다. 在医院工作가 되죠. 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在라는 전치사예요. 他在医院工作. 그 사람은 在医院, 병원에서 일합니다. 두 번째, 왕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왕은 어느 어느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일지 쭉 왕前 앞쪽으로 走 가세요. 일지 왕前 走 쭉 앞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리는요,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거리가 이만큼 된다 라고 할 때 쓰거든요. 리저 부타이웬, 리저 여기에서 부타이웬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쓰였어요. 네 번째, 끈은 누구누구와 라는 뜻입니다. 我跟他结婚, 我, 저는 跟他, 그 사람과 结婚, 결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총은요 어디 어디부터 라는 뜻이에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라고 할 때 총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총나 어디에서 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음 way예요. way는 발음도 비슷하죠.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위하여. 자, 밑에 있는 예문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꼭 한 문장 외워두시기 바래요. 为我们的友谊, 干杯. 为 다음이 좀 길죠? 我们的友谊, 우리들의 우정을 为, 위하여, 干杯, 건배합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给라는 단어가 있네요. 给는 누구누구에게 준다라고 할 때 많이 쓰여요. 明天, 내일, 给我, 나에게 打电话, 전화하세요. 给我打电话, 저에게 전화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제6과 공부를 마쳤고요. 저는 다음 7과에서 뵙겠습니다. 님은 싱쿨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짜이진!